여기입니다. 취미방. 우와. 책을 많이는 안 보고, 그러니까 보고 싶으려고 샀는데, 이 형 왜 이렇게 웃긴가 했네. 아, 이 형 어떻게 이거 연예 대상 받았나 했네. 이거. 그걸로 받았구나. 아니, 교과서 중심이었네. 교과서 중심. 그러니까 역사 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뭐 조금 있어요. 그래도 역사를 좋아하는 거. 종민 오빠가 제가 정확히 알아요. 오빠는 책을 많이 읽진 않는데 대신 역사책을 진짜 열심히 읽어요. 아, 그게 리얼이구나, 형. 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진짜 열심히 읽어요. 그게 리얼이에요. 이건 뭐예요? 네. 이거 뭐야?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 아니, 어떤 분이 커피숍에 있는데 제 결혼을 너무 걱정하세요? 걱정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아, 이제 이쯤 되면 좀 결혼 생각 옆에서 볼 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때요? 좀 원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유난히 좀 결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다, 뭐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요즘에 좀 유독 많이 해요. 근데 예전에는 장난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찐이에요.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이상형... 제일 첫 번째로 일단은 저를 무시하지 않는. 결혼했는데 계속 무시하고 그러면. 아니 오빠, 여자친구들이 내 돈 오빠를 무시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속상하다. 왜냐면 너무 속상해. 우리가 코요테를 그동안 쭉 볼 때 예능에서 신지한테 굉장히 좀 혼나고 이러는 이미지로. 아니, 내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그냥. 캐릭터인데. 이거 신지만 가능한 건데. 왜? 근데 진짜 이게 오해신 게 저희가 방송에서의 캐릭터일 뿐이지. 그렇죠. 사실은 제가 김종민 씨한테 혼나고 제가 많이 저기 해요. 그것도 있어요. 네.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무시하지 않는. 너무 혼내지 않는. 뭐 어디 가서 뭐 해? 구속하지 않는. 구속하지 않는. 그런 분이면 저는.